천정. 저 아무한테도 안 해. 이거 한때 유행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? 네, 딱히 안 해봤어요. 굳이 할 시간도 없고. 아, 읽고 네. 제 답을 하면 되는 거죠?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좀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좀 약간 낯을 가려서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. 약간 멍을 자주 때려요. 그래서 네, 약간 동의.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. 비동의. 아, 이메일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톡 같은 것도 굳이. 네, 좀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약간 동의.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호기심.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이거는 중간.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비동의.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약간 비동의. 사람들 때문에 화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. 화가 많이 나는데? 거의 동의.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. 여행 안 다녀서 잘 여행 계획 안 짜봤어요. 가면 근데 세우지 않을까요? 뭐 맛집이라던가 그런 걸 가보고 싶어서 뭐 세우지 않을까요?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 제가 또 감정 공감 능력이 엄청나거든요.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. 토론 시. 토론 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단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. 이것도 약간 반반인데? 그런 루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키려고 하는 편이니까 좀 딱딱 하는 편이고, 그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라든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. 귀찮아하는 편이라.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. 약간 동의. 부러운 사람 많죠. 만수르 같은 사람들도 부럽고, 뭐 트라우시라든가 뭐 이런 엄청난 사람들.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단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. 똑똑하고 착하면 참 좋을 텐데. 하지만 그래도 착한 게 좋겠죠. 동의.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. 직장 사람들은 저는 야구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야구 하는 분들이랑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동의.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.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 같아요. 동의. 전날부터 라던가 아니면 뭐 일주일 전 이럴 때부터 약속을 막 잡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. 야, 나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시간 되는데 그때 뭐 볼래? 이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. 소수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편이죠. 고등학교 때라던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. 고등학교를 또 인천에서 나왔는데 인천에 사니까 저는 일산에 살고 하니까 자주 보기엔 좀 그래서 시즌 끝나면 좀 보거나.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. 좀 내성적이긴 한데 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상문이 형 이런 형들이랑은 또 이제 잘 지내니까. 하지만 내성적인 거니까 동의?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. 둘 다 하지 않을까요? 일단 정신적인 지지를 먼저 해주고 도닥도닥 해주고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이제 제시해주는 거죠. 중간? 중간.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.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? 반비동의. 아무래도 좀 6일 동안 운동하니까 하루 정도는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.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. 넘쳐나진 않지만 좀 나니까 반동이 정도?
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. 이것도 반동의. 좀 낯설 때도 있는 편이라. 어, 끝났다. ISFP-A. 이건 뭐예요? 좋은 거예요? 첫 번째는 일단 관심 받기 싫어하는 관종. 관심 받기는 싫어해요. 엄청 막 튀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뭐 비슷한 거 같아요. 거절을 잘 못하고 양보를 잘한다. 어, 맞아요. 생각은 잘하는데 생각한 걸 실천하지 않아. 맞아요. 재밌는데? 약속이 있었는데 네. 취소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. 정답. 어, 정확한데요, 너무? 헐. 아, 진짜? 뭐 이렇게. 아,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싫다. 어, 맞아요. 그거 맞는 표현 같아요. 저도 뭐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저도 오랜만에 보면 좋잖아요. 애들 만나고 밖에서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은데 싫어요. 약간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남한테 내 이야기를 잘 안 한다. 정답. 저 아무한테도 안 해요. 성문이 형이랑 일단 야구 얘기 이런 거는 하죠. 야구에 뭐 힘든 점 뭐 이런 거 코치님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제 속 얘기 그런 거는 아무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예전에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랑도 했었는데 그분도 왜 얘기를 안 하냐고, 얘기를 해야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굳이 뭐 얘기해서 뭐 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내 힘든 거 얘기해봤자 뭔 상관일까 싶기도 해서. 정확한데요? 어, 이거 정확하다. 승호랑 일단 정우도 좀 약간 저랑 성격이 다른 것 같고, 그리고 성문이 형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. 저는 관심을 받는 걸 안 좋아하지만 성문이 형은 관종이라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. 좀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재밌는 형. 표상향도 다르고 오, 나 같고 좀 뭔가 신기하고 하네요. 이게 뭐라고 날 잘 알아주네. 신기했어요.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